자, 그래서 8과 종일 구미중 미래형 교재 더위 파트 숙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짝지어진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했으니까 strong부터 쭉 옆으로 읽어볼까요? weak, hot, col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trong은 강한이고 weak는 그래서 어떤 관계? 반의어, 반대말 관계죠. 뜨거운, 차가운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콜드는 감기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러면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 Don't drive too fast. You may hit others. 그 다음에 두 번째. Horses can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legs. 오케이, their long legs의 뜻은 뭐고? 그들의 긴 다리. 그들의 긴 다리들 안만 길어봤자 이시에요? 댐이죠. 자, 이걸 내가 지금 왜 확인하고 있죠? Because. 그렇죠. Because 올자리인지 because of 올자리인지 따져봤더니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누가 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니라 접속사 자리가 아니고 뭐 자리, 전치사 올 자리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문장 해석하면 horses can run fast. 빠르게 달릴 수 있다. Because of their long legs. 왜냐하면 그들은 긴 다리를 왜냐하면 긴 다리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그들의 긴 다리 때문에 말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준하나 because of their long leg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Because of their long legs. 네가 힌트를 주면 어떡하니? 그들의 긴 다리 때문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다고? 유카 원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응? 못 들어봤어요, 유카 원칙?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해? 모든 글을 쓸 때 언제 어디 그다음 누구 무엇 그다음 어떻게 왜 어떻게 여기는 어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어떤 그리고 왜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 들어있는 거다. 그들의 긴 다리 때문에는 당연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can horses run 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주어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가 주어인 horses 앞으로 넘어가서 Why can horses run fast? 왜 말들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지? Why can horses run fast? Why can they run fast? Why can you run fast? Why can they run fast? Why can horses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legs. 그들의 긴 다리들 때문에. 됐습니까? Why can horses run fast? Horses can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legs. 왜 말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들의 긴 다리들 때문에. 그래서 because든 because of든 전부 다 because 덩어리든 because of든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왜 긴 다리 때문에. 그 다음에 don't drive too fast의 뜻은 빠르게 운전하면 지 말아라. You may hit others. 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얘랑 얘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일단 to는 전치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하고 I'm happy 라고 A가 말했더니 B가 I'm happy too.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다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I'm hungry. 그렇죠. 너무란 뜻도 있다 했죠.
자, 너무란 뜻은 이건 뭐 어찌시기 때문에 어찌 빠르게 운전하지 마라.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말아라. 어찌 어찌 운전하지 말라고?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말아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라 했죠. 됐습니까?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마. 너무란 말은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인은 몇 가지 뜻을 여러분들 중1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 뜻은 알고 된다. 있어야지.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묻는 말이면 뭐 뭐뭐 해도 되나요? 그래서 뭐의 조동사, 허락의 조동사라고 하죠. 메인은 허락의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슨 뜻? 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뭐의 조동사? 추측, possibility. 여기서는 뭐뭐 해도 된다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예요. 일지도 모른다. 어, 뭐뭐 해도 된다면 너무 이상하다. You may hit others. 넌 딴 사람들 치워도 돼. May I hit others? 제가 딴 사람들 막 쳐도 될까요? Yes, you may hit others. 어, 그래, 딴 사람들 막 치고 다녀도 되지. 아, 아니고요. 그래서 허락이 아니고 추측이다. 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여기에 fast, fast 있는데 위에 문장에 fast하고 밑에 문장에 fast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떻게 같은데요? 그렇죠. 둘 다 무슨 시다? 부사로서 어찌 시로서 어찌 어찌 운전하지 마라.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마라. 어찌 달릴 수 있다. 빠르게 네. 달릴 수 있다. 보통은 부사 지금 어찌 시라고도 얘기하고 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형용사가 부사 되려면 ly를 붙여야 되지만 fast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fastly 같은 단어는 없다. 자, 영영풀이 문제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 1번 한번 쭉 읽어볼까요?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니까 답은? Professor. 그렇죠, 당연히 professor죠. Professor. 그래서 a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는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 Teacher at a college or a university. Okay, 그러면 a teacher at a college or a university를 해석하면 뭡니까? College에서 일한. 그렇죠. College나 또는 university에 있는 교사. 됐습니까? 뭐 college도 university 비슷한 뜻이라 했죠. 둘 다 대학교인데 college는 단과대학. 전문대학하고 좀 다르고요. 단과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종합대학. 그러니까 그 뭐 우리 공대, 뭐 미대 이런 얘기 붙어 있으면 이건 칼리지를 얘기하는 칼리지. 근데 그냥 무슨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대도 있고 미대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니버시티라고. 그 다음에 a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읽어볼까요? a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은 답이 뭐겠어? 맞든 틀리든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안 그러면 숙제가 빵 나가는데 a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그리고 내가 이제 desire의 뜻이 뭔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숙제했으니까 desire의 뜻은 당연히 찾아봤겠지 뭐. 답이 뭔지 모릅니까? 어, 그러면 디자이어의 뜻을 물어봐도 모르겠네 이놈들. 요새 숙제를 뭐 모르고 하는 겁니까 지금? 모르면 찾아보고 했다 이런 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desire 뭐예요? 욕망, 욕구, 바람이죠, 바람. desire. 그리고 내가 당연히 투노에다가 형광펜 칠할 줄 알고 있었죠. 저 왜 칠하죠, 내가? 투노에다가 왜 칠합니까? 왜 칠합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1, 2, 3, 4 해야 되니까. 너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네, 그래, 내 쪽 뭡니까, 얘는? 일단, 넷이 뭔지 봅시다. 너, 알단데. 하다시 앞에 투부 썼으니까 투부 정사고. 그래서 뭐? 아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명사적이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뭐가, 어떤 뜻이 될 수도 있다? 알기 위하여.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알기 위해서 부사. 인터넷을 뒤져봤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알기 위해. 알기 위한. 형용사죠, 용법이죠. 어떤 알기 위한 욕망. 알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뭐 해서니까 알아서겠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는 그가 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안심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왜 안심했다? 그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무슨 제목법? 부사. 1, 2, 3, 4 중에서 당연히 뭐겠습니까?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이니까 셋 중에 뭐? 아, 넷 중에 뭐? 세 번째 뜻이죠. desire 이거 뜻이 이러니까 이거 무슨 품사야 이거? 명사. 명사잖아.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 뒤에서 꾸며주는 무슨 조용법? 형용사.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알려고 하는 욕망. 어떤 것에 대해서 about something에 대해서 know about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망을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지식. 아, 그럽니까? 아. 지식이라 그럽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호기심. 않나요? 뭔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어떤 desire, 바람을 보고 호기심하고 그러고 영어로 뭐예요, 이 똥개들아? Curiosity. Curiosity죠. 디자인 드는 거 뭐가 썬띵. 그래서 영영풀이의 한 가지 팁을 주면요, 프로페서 품사가 뭐야?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영영풀이 속에 뭐가 있어? 명사가 명사. 있죠. 그리고 어떤 명사를 영영풀이 하려면 명사를 뭐 해주는 말이 필요해?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Curiosity, 호기심이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설명해 주려면 또 뭐가 필요해?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영풀이에 명사를 영영풀이 했더니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러면 안 되잖아. 교수를 설명하고 싶으면 아 대학교에 있는 선생님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 호기심은 바램이죠. 바램. 막 원하는 거죠. 알고 싶어.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desire, 욕구, 욕망, 바람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우리가 뭐야 그 내신 한 과를 총 어휘 파트, 대화 파트, 문법 파트, 본문 파트 이렇게 네 토막 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네가 여러분들 이제 뭐 더 미루면 안 돼. 클래스 카드에 단어 3종 세트는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대화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까지 했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워크북도 하셔야죠. 제가 드린 것 중에 워크북이라고 있고 거기에 단어의 어휘 파트, 보케블러리에 해당되는 부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대화 파트입니다. 자, 대화 파트에도 단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건데 먼저 비교하기가 나옵니다.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 묻기도 나옵니다. 어? 또 나오나? 이게 두 가지네요. 자, 비교하는 거. 뭐,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어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유 묻는 거. 왜 울고 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왜 늦게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자, 여기서는 일단 비교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문법, 그러니까 어떤 대화 파트의 대화 파트, 그러니까 영어라는 학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기와 같은 단어 어휘가 필요하죠. 얘는 그냥 공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없으면 지식사하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를 쌓아놓고 문법적 지식을 쌓고 얘를 응용해서 어떤 대화에 사용하거나 또는 얘를 뭐 어떤 독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과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얘는 뭐 공기와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영어 시험을 뭐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을 치고 오늘도 수능도 있고 뭐 수능 시험도 앞으로 치게 될 거고 뭐 학교에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해서 내신 시험도 치게 될 건데 무슨 시험을 치든지 간에 모든 거기에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어를 공부하고 지식이 쌓이면 점점 모르는 단어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런 뜻일 것 같다라고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생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기본 단어 800단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13,000단어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몇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소한 알고 있는 단어가 한 7, 8천 단어 이상은 돼야 돼. 어? 중1이니까 그 정도 알고 있습니까? 어? 단어 공부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추측도 가능할 거고요. 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대화 파트인데 여기에 이걸 완성하려고 그러면 뭐 물론 단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문법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문법 잠깐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바로 비교. 일단 뭐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주진이 나랑 같이 비교급 파트 지나갔지? 교재에서 너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준환이는 얼마나 또 알고 있는지. 자, 비교급. 뭐 비교급이라는 거 일단 뭐 의미로 먼저 설명할게요. 형용사를 선생님이 맨날 어떤 시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부사를 보고는 어찌 시라고 하니까 비교급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거다. 더 어떤 또는 부사의 비교급은 더 어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1이니까 좀 기본적인 메카니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할까?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어. 그리고 위치?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할 부분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형용사와 비교급 방법 만드는 방법이 그거부터 얘기합니까? 자, 이런 게 있어. 핫.
뜨거운, 아, 매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더 hotter. 뜨거운 하고 싶으면 hotte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뭐 cold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인데 더 차가운 colder 이렇게 되겠죠. 키 큰 tall 더 키 큰 talle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뭘 붙인다? er을 붙이는데 어 hot은 왜 t가 한 번 더 나왔지? 이걸 보고 단어의 끝부분에 뭐라 그래? 요렇게 요런 식으로 끝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를 하죠. 단모음, 뭐, 영어의 모음은 뭐뭐 있다? 영어의 A. 모음 그래서 뭐? A, E, I, O, U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죠. 영어의 모음 다섯 개밖에 없는데 우리랑 똑같은 개수의 모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글자 하나가 소리가 여러 개,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는 글자 하나의 소리 하나씩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얘들은 글자 하나가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펠링이 짜증나는 거죠. A, I, O, U 이걸 보고 H, O, T, 하처럼 이렇게 모음 하나에 자음 하나로 끝나는 단어 단모 단자라고 합니다. 단모 단자 그런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라는 규칙에 따라서 T를 한 번 더 쓴 거고요. 뭐 콜드 같은 경우에 뭐 단모 단자가 아니죠. 이거 뭐 끝부분 자자로 끝났죠. 자자 L도 자음이고 D도 자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ER 톨도 마찬가지 자자로 끝났으니까 ER, taller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형태에다가 ER을 붙여줬는데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단모 단자인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을 붙여주면 더 뜨거운, 더 차가운, 더 키가 큰. 똑똑한이 뭐였어? smart니까 더 똑똑한? smarter 되겠죠? 우리 단어 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일단 다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 그 beautiful 아름다운이죠? 더 아름다운은 beautiful러 하면 more. 되겠죠? more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뭘 쓰는 경우? 원급에 more를 붙이는 경우 아름다운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이렇게 원급에 이런 거 보고 원급이라 합니다. 원급 그냥 더 또는 가장 이런 뜻 없이 그냥 뭐 아름다운 예쁜 차가운 뜨거운 잘생긴 못생긴 더 못생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못생 그냥 잘생긴 원급에다가 뭐를 붙이면 더 아름다운 더 인기 있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er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more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해 good good better best 그렇죠 good better best 이렇게 되죠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little 어 그렇지 오 little less least가 있죠 least, L-E-A-S-T, 최상급까지, 지금 최상급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good, better, best, little, less, least, 또 bad, 어, was, 그렇지. bad, was, worse, was, worst, was, worst. bad, worse, worst. 옷 가장 못 입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장 못 입는 사람을 최상급으로 worst dresser라 하자, worst dresser. 제일 잘 입으면 베스트 드레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불규칙이죠 동사도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들이 있듯이 형용사의 비교급도 불규칙이 돼 good, better, best, little, less, least, bad, worse, worst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little, 적은, less, 더 적은 bad, 좋지 않은, worse, 더 좋지 않은 됐습니까? 나는 근데 뭐만 얘기했어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 만드는 방법 얘기했어요.
될까? 그렇다면 다음 제목은 뭐를 쓸 것 같아? 조사의 비교급 만드는 방. 그렇죠. 그래서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어. 얘는 번호 하나죠. 우리 뭐 이과에서 우리 단어 파트, 어휘 파트 지나갔으니까 배운 부사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중에 ly로 끝나는 거 뭐 없나요? quickly. quickly? 이과 거는 아닌데 근데 quickly.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 나와줘야지. 당체 단어 공부를 복습도 안 했더니 스트롱이야. 이 스펠링으로 스트롱이 나와. 와,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안 나와? 아, surprisingly. surprisingly 뭔 뜻이었어? 놀랍게도, 놀랍게도 어찌 놀랍게도. 그건 되게 뭐 거창한 문법이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더 놀랍게도 more surprisingly. surprisingly 놀랍게 어찌 놀랍게 more surprisingly 더 놀랍게 됐습니까? 그러면 ly로 끝나는 이란 말을 왜 붙였을까? 그럼 ly로 안 끝나는 부사도 있나? 있잖아.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방금 전에 만난 거. fast 같은 거. 그렇죠? fast는 자기 혼자 어떤 빠른데 되고 어찌 빠르게도 된다 했죠? 그럼 빠르게가 fast야. she can run fast. 그럼 내가 더 빠르게 어떤 애가 뭐 she can run fast. 그녀는 되게 빠르게 뛸 수 있어.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 내가 더 빨라. 그러면 내가 더 빠르게 뛸 수 있다는 얘기는 better. 얘기를 하는 I can run faster. 이러겠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ly로 안 끝났잖아. I can run faster. 내가 더 빠르 어찌 뛸 수 있다고 어찌? faster. 더 빠르게. 그러면 faster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뜻과 부사의 뜻을 다 갖고 있겠네. faster 어떤 더 빠른 어찌 더 빠르게. 됐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화 파트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뭐 수학 공식이냐?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키가 더 크다 해보자. 됐습니까? A가 B가 B보다 더 크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A is better? taller than B라고 하면 되겠죠. A는 B보다 키가 없고 A is taller than B.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A가 B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다고 해볼까요? A는 B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다. A can faster. 아이고 can 뒤에 동사구가 run faster than B. 이런 식으로 I can run faster than you. I am taller than you. She is taller than her. She is taller than him. 뭐 이런 거.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 의미 없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I, 뭐, A is taller than B는 여기에 형용사의 비교급이고, I can run faster than B는 부사의 비교급 썼는데, ly로 안 끝났으니까, more fast 이런 거 아니고요. more fastly 이런 것도 아니고요. faster 더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요. 이놈들이 중1놈들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천지 구분을 못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den이 뭐뭐 보다 할 때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이 den은 몇 then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러면 그래서 스펠링 주의하세요. 스펠링 여기 비교할 땐 than입니다. I am taller than you. 내가 키 너보다 키가 더 커. than은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뜻이고요. At that time, after that, if so 이런 뜻이고요. than이 비교할 때 쓸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교를 비교는 그 몇 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 세 개 이상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랬어. 비교하려면 항상 몇 개? 두 개 또는 두 개의 집단. 하여튼 둘로 나눌 수 있는 뭔가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셋 이상의 덩어리는 비교할 수 없고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건 최상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건 what이 아니고 which를 쓰는데 which의 뜻이 뭡니까? 어느 또는 어느 것 이런 뜻이니까 몇 개 좀 골라라란 얘기야 이거? 두 개 좀 고르라는 의문사죠. which의 뜻이 어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또는 둘 중에 어느 것 이란 뜻을 가진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뭐 수학공식처럼 써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느 음식이 더 맛있니? A냐 B냐 만들어보면 되겠네. 이거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어느 음식이 더 맛있니? A와 B 중에서 라는 말은 which food is 난 더 맛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더 낫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맛있는 delicious 더 맛있는 그렇죠 more delicious 하면 되겠죠. A or B 그 다음에 쉼표하고 그렇죠 A or B which food is more delicious pizza or spaghetti 됐습니까? 어느 음식이 더 맛있니 피자와 스파게티 둘 중에서 which food is more delicious A or B 그러면 어느 건물이 더 높니? A와 B 중에서 하고 싶으면 어느 건물이 더 높냐? A와 B Which building is taller, higher? A or B? 하면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녀석은 여기 관로를 왜 해놨을까? 얘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pizza or spaghetti를 했어 그럼 피자도 음식이고 스파게티도 음식이니까 여기다가 굳이 푸드라고 할 필요가 없이 which is more delicious pizza or spaghetti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니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flower를 생략하고 싶어.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니 A와 B 중에서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플라워를 생략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넣고 여기다 뭐 넣을까?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니? A와 B 중에서인데 여기 플라워란 말을 안 넣고 싶어. 여기다가 뭐 넣고 여기다가 뭐 넣을래? 영어로 꽃 이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니? A와 B 중에서인데 여기 원래대로 which flower is more beautiful? A or B 했겠지. 근데 여기다가 뭐를 구체적으로 뭘 넣으면 여기 굳이 flower라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 시작해 볼까요? Which is more beautiful? 그다음 뭐 할까? Roses or lilies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Roses가 뭔데? Lilies는 백합이겠지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어느 과목이 더 재미있니? A냐 B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어느 과목이 더 재미있니? A냐 B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뭐예요? Which? 어느 과목이 더 재미있니? A 또는 B 중에서는 Which subject is more interesting? A or B겠죠? 그쵸? 근데 여기다 subject란 말을 안 쓰고 싶어. 여기다 뭐하고 여기다 뭐할래? 아무거나 뭐 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다 뭐하고 여기다 뭐할래? 어? 여기다 English하고 여기 Math 할까? 또? Art, Art or PE 할 수도 있겠고 또? Science or History 할 수도 있겠지? 그쵸? History 뭔데? 역사. 또는 뭐 Chinese characters or 뭐 할까? Social studies 할 수도 있겠지? 그쵸? Social studies는 뭔데? 사회지, 사회. 그쵸? 그 다음에 뭐 Korean or Music 할 수도 있겠지? 그건 뭔데? 국어 또는 음악.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subject is more interesting? Math or scienc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더 재미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보이가 더 똑똑하니? A와 B 중에서 하고 싶으면. 어느 보이가 더 똑똑하니? 하고 싶으면. 어느 보이가 더, 어느 남자애가 더 똑똑하니? Which boy is smarter? A or B? 할 수도 있겠지. Which boy is smarter? A or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주자가 더 빨리 뛸 수 있니? A와 B 중에서 해볼까요? 어느 주자가 더 빨리 뛸 수 있니? Which runner 빠르게 뛸 수 있다? Run faster. 그렇죠. Which runner can run faster? 어느 달리기 선수가 더 빨리 뛸 수 있니? Which runner can run faster? Which runner can run faster? A or B? 아무리 눈으로 공부해봐라. 기억나나. 됐습니까?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니? A와 B 중에서? 뷰티풀 A or B?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너무 쉽죠? 오케이. 그래, 나는 겨울이 더 좋다. I like winter better. 나는 겨울이 더 좋다. I like winter better. 여름보다 than summer. 뭐라고 물었을까? Which 계절이 season Which season is Do is는 뭐야? Do you like winter or better 쉼표 winter or summer 라고 물었겠지.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시즌이 무슨 뜻이야? 계절. 그래서 너는 어느 계절이 더 좋니? 겨울과 여름 중에서라는 표현보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열심히 쓰기만 하고 집에 가서 소리 내서 읽으면 복습 안 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됐습니까?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Summer 여기 다 있습니다. 대충 썼어요. 필요한 단어는 다 있습니다.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그 다음에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니? 라고 묻고 있는데 animals 안만 길어봤자
왜, 왜? 계속해도 되게 animal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뒤에 비동사 어울리는 됐습니까? Which animals are faste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니?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누가 더 빨라요? 오케이, 그럼 대답해야지.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 think 뭐 그렇게까지 너무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이 더 빠르다 토끼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말들이 더 빨라.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토끼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탐이 앤디보다 힘이 더 세다네요. 탐은 앤디보다 힘이 더 세다. Stronger than Andy.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Which boy? 그렇죠. 어느 남자아이가 which boy is stronger? 쉼표? Tom or Andy? 라고 물어봤겠죠.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됐습니까? 좀 이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묻고 답할 수 있죠? 그쵸? 지워도 묻고 답하게 할 수 있죠? Which boy is stronger? 그래서 어느 남자애가 힘이 더 세니? Tom이니? Andy니?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했더니? Tom is stronger than And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조금 뭐 다릅니다. 여기는 뭐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텐데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요? Think 뒤에 또는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다 앞에 뭐한 대신데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라는 것을 물리학이 수학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내가 생각하기엔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I think that. 자, 이거는 이제 너는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근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간접 의문문에서 어순이 바뀌는 건 안 배웠으니까 그냥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라고 물었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물리학이니? 수학이니? 라고 물었다면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Math or physics? Physics or math? 순서에 봅시다. Physics or math? 이렇게 물어봤죠.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어느 과목이 더 어려워? Which subject is more? 근데 뭐 physics나 math나 다 과목이니까 여기서 subject는 생략할 수 있다. Which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Tom과 Andy 다 보이니까 which 생략할 수 있다. Which is stronger? Horses 하고 그 다음에 rabbit 다 동물이니까 which are faster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nter 하고 summer 하고 다 뭐니까 season이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대화는 어느 나라가 더 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어디랑 어디? 미국과 캐나다죠. 말하는 사람은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더 크다고 생각한대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크니? Which country is bigger? 어느 나라가 더 크니? Which country is bigger? 미국과 캐나다 중에서 the US or Canada? 그랬더니 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더 커, 캐나다보다. I think that the US is bigger than Canada. 어? 내가 생각하기 확실하진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 만약에 확실하다면 뭐라 그랬을까? The US is bigger than Canada.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대아파트의 첫 번째 비교하기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묻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는 당연히 왜 라고 물을 테니까 의문사 why를 쓰겠죠. 3학년이 되면 이유를 묻는데 what을 쓸 수 있는 표현도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why를 써서 왜 그랬냐 라고 묻는 거. 그래서 뭐 why 뭐 무슨 수학 공식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거기 왜 가니 해볼까요? 너는 거기 왜 가니? Why do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Why do you go there? 그 다음에 뭐 너는 왜 우는 중이니 할 거야? 아, 그녀는 왜 우는 중이니? 맨날 why? 그녀만 운다. 그는 왜 우는 중이니 합시다. Why is he crying? 이러겠죠. 그렇죠? 왜 does가 아니고 is입니까? crying. 진행형 시제죠. Why is he crying? 그러니까 뭐 do가 올 수도 있고 be도 올 수 있지만 뭐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왜 지각했니? 너는 왜 늦었니? 과거에 Why were you late? for까지 갈까요? for school. 학교 왜 지각했었어?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과거에 왜 그랬는지 묻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why 뒤에 의문문이 오면 되는데 비동사의 시제 과거니까 뭐 are의 과거형 are you가 아니고 과거니까 were you late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울고 있는 중이니까 why is he cry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go가 일반 동사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why do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대답은 주로 접속사 because를 쓴다면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누가 주어 동사 있는 형태로 써야 되겠고요. 그냥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때는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는 왜 울고 있니? Why is he crying? 했더니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다음 그의 성적 때문에 His grade. 하면 되겠죠. Grade. Because of his grade. 그 다음에, 뭐, because 주어동사 할 수도 있고요. That's because 주어동사나 it's because 주어동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t's because. 어쨌든 becaus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확실한 이유를 알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확실한 이유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I think that it is becaus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고요. 자, 중요한 표현 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해? Why do you think so? Think가 생각하다라는 동사니까 do가 숨어있다 앞으로 나왔겠죠.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해볼까요?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다음에 because of일까? because일까?
내가 책에서 책을 읽어봤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 Because, because I read. Read겠지. I read it on a book. 그럼 되겠죠. 내가 책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because I read it on a book. Why do you think so? 책에서 봤어. Because I read it on a book. 여기에 내가 그것을 책에서 읽었다라고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because of를 쓰면 안 되고 because I read it on a book.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좀 되겠다 이거. 세 번째 나올 말 좀 되겠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볼 거야. 오케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까? Which season?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오는 말이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뭐라고?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했던 애가 세 번째 do you like summer better 이랬지.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because 써서 대답해 볼까? because of 써서 대답해 볼까? because 한 다음에 뭐 할래? Like swimming, because I like swimming. 해도 되고 to swim 해도 되겠지. I like swimming. 뭔 뜻이야? 내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Because I like swimming. 내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했더니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했더니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라고 물어봤고 네 번째 대답이 Because I like swimming.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ceans. 한번 길어봤자 The Oceans인데 이기시겠냐? Day죠 Day. Why don't they freeze? 하고 있네요. 그것들 왜 안 얼어? 하고 있어. Why don't they freeze? Freeze의 뜻은 얼다니까 하다시고 안에 뭐 숨어 있었어? 두 숨어 있었죠. Why don't they freeze? Why don't the oceans freeze? 바다는 왜 안 오는 거야? Why don't the oceans freeze? 바다는 왜 얼지 않니? Why don't the oceans freeze? 바다는 왜 얼지 않니? Why don't the oceans freeze? 오케이, 이거 뭐라고 대답할래? 파도가 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because of로 해보자. 그러면 because of the 파도들 하면 되겠네요. because of the waves 하면 되겠죠. because of the waves 파도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딴 이유도 있는데 바닷물이 fresh water야 salt water야? salt water. 소금물이 잘 엡니까? 안 얼죠. 얻는 점이 낮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겁니다. 물이 얼라 그러면 물분자끼리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금이 녹아있으면 물분자끼리의 결합이 잘 되겠어? 방해받겠어? 그러니까 잘 안 오죠. 됐습니까? Why don't the oceans freeze? Because of the wave. 파도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어? 여기 그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쌍으로 묶어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바다는 왜 얼지 않는 거야? 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the oceans freeze 했더니 그렇죠. 바다에는 소금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there is much salt in the oceans. 됐습니까? 소금 셀 수 없어요. 없으니까 개수가 많은 거야?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뭐뭐 쓰고 뭐 써야 돼? many 뭐 쓰고 much 쓰고 much salt 안만 길어봤자
멀티 소트가 셀 수 있는 것의 복수냐? 데이게, 이시지. 그러니까 이시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야?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뭐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죠. Because there is much salt. 많은 소금이 있기 때문이야. In the oceans. 바다에는. Why don't the oceans freeze? That's because there is much salt in the oceans. 됐습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뭐 do가 오든 does가 오든 is가 오든 am이 오든 are가 오든 어쨌든 why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면 why are you? why does he? 뭐 why can he? 뭐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어순이 오면 이유를 묻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배운 문장의 종류라 그러면 정확한 뭐 문법적 용어가 아니니까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동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는 경우, 그 다음 조동사가 있는 경우, will, can, should, may 같은 게 있는 경우 총 세 가지가 배웠고 여기는 뭐 일반 think가 일반 동사니까 안에 숨어있던 두고요. 뭐 여기는 전부 다 뭐 두만 열심히 나오고 있네. 자,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Flowers smell good. 그랬더니 they smell good because they want to invite bees and bird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왜 꽃들은 향기가 좋으냐? 좋은 향기가 나, 굿한 스멜이 나냐? 라고 물어봤더니 they smell good. 그들이 뭐 한다? 향기가 좋다. Because they want to invite bees and birds. 그들이 뭐 하길 원하기 때문에 벌들과 새들을 초대하겠냐 여기서. 그렇죠. 꼬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want invite가 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꼬득이다, 꼬시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유인하다, 유혹시키다.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머리 하나도 안 남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까? 나는 물리가 수학보다 더 어렵더라 는 것을 생각한다가 뭐였더라? I think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물리학이니 수학이니? Or math? 뭐라고 물어봤다고?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했더니 내 생각에는 물리학이 더 어려운 것 같다가 I think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수학 math. 참 이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여러분. 탁탁탁. 물리 physics 수학 math 체육 누가 빨리 대답 하나 해볼까? 호기심. In curious. 아따 오래 걸린다 그쵸.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 다음에 더 좋은? Better. 그 다음에 대양, 바다? Ocean. 얼다? Freeze. 그 다음에 과목명 뭐 하나 배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물리학 말고? 여기서 나온 과목 뭐가 있지? 여기서 나온 거 우리가 했던 단어. 모르겠어. 그러면 유니버시티에 있는 티처는? Professor. 뭐라고요? Professor.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네요. 그래서 어느 보이가 힘이 더 세니 터미니 앤디니가 뭐였어?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뭐라고요? Which
is stronger? Tom or Andy?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했더니 Tom이 힘이 더 세다 그러죠. 그래서 Tom이 Andy보다 힘이 더 세. Tom is stronger than Andy. 뭐라고? Tom is stronger than Andy.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그 다음에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니였죠? 어느 동물 말과 토끼 중에서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니? Which animals are faster? Faster horses or rabbits? 뭐라고?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했으니 우리가 대답을 알고 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Horse is 말들이 더 빠르다. Horses are better. Faster than rabbit.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계절을 넌 더 좋아하니? 겨울이니 여름이니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계절을 which season 넌 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겨울이 더 좋아. 난 여름이 더 좋아. I like 여름이 더 좋다 했어.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뭐라고?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오케이. 저 너 있잖아. 영어 말할 때 I 하는 이 버릇 있지? 어? I 하는 거. 이걸 보고 hesi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최대한 없애고 I 하지 마. 됐습니까? I 하지 말고 틀려도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랬더니 너는 여름이 왜 더 좋냐고 묻죠. 그래서 왜?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Summer. Why do you like summer? 여름 왜 좋아해? Why do you like summer? 넌 여름 왜 좋아해? Why do you like summer? 겨울보다 더 많이? Better than winter. 너는 왜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했더니 내가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because I like swimming. Because I like to swim. 해도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유 문구 답하기 쭉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 채워보야죠. 준비도 됐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비교하는 거. 이유. 그렇죠. 이유 묻는 거. 그런 것들 먼저 나오는데 먼저 비교하는 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원이니까 아까 숫자에 1에서 배운 거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라고 쓴 건 여기서는 이유 묻는 거 나오겠죠. 살짝 섞일 수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걸이 뭐래요? Alex?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Yes, it is. 그랬더니 Who is this? 했더니 Is she your older sister? Who is this? 하고 끝내지 않았네요. Who is this? Is she your older sister? 그랬더니 No, she is my younger sister. Chris. She is my younger sister, Chris. 알렉스,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Yes, it is. Who is this? Is she your older sister?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계속 갈까요? 그랬더니 거리. Wow, she's taller than you. She's taller than you.
한 다음에 계속 뭐래요?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그치? 그게 사이즈 볼만하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통째로 외웁니다. 그쵸? A picture of.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그 다음에 Yes, it is은 뭐하는 놈인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생략된 말 뭐가 있는지. It과 is 뒤에 생략.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Yes, it is. Who is this? Is she your older sister? 그 다음에 뭐 older의 반대말이 뭔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뭐가 궁금해 죽을 것 같아? younger의 반대말이 뭔지 궁금해 죽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Wow, she is taller than you. 쉬에 대한 얘기. She is taller than you.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You lik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a high school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도 궁금하네요. High school student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 그리고 그 묻는 말의 우리말 해석은 뭐냐?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할 때 she도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해보면 여자의 참 여자의 이름 뭐예요? 걸의 이름 뭐예요? 크리스 아니야? 오, 안 속네. 됐습니까?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이의 이름은? 알렉스죠. 지금 뭐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이 두 걸과 보이가 문장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화. 뭔가를 쳐다보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사진인데 근데? 가족사진. 누구네 가족사진인데? 알렉스네 가족사진이죠? 됐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걔가? 키가 크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키가 큰 것 같아. 자, 여자애는 여기에 대화하고 있는 이 걸 있죠? 걸은 사진 속에 알렉스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바보들 아니야? 알아보겠죠! 둘이 무슨 사이인 것 같아?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떤 관계인 것 같아? 걸과 보이는. 친구 사이겠죠. 됐습니까? 좀 알아보니까 지금 여자애가 사진 속에 알렉스의 얼굴을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보는데 지금 어떤 사진 속에 알렉스 얼굴이 딱 있는데 걔 말고 알렉스보다 키가 더 큰 여자애가 있어. 그럼 걔 쳐다보고 누구냐고 묻고 있어. 니네 누나냐? 라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누나 맞대 아니래. 아니래죠. 그럼 깜짝 놀라면서 뭐래 여자애가. 와우, 고등학생처럼 보인다. 뭐 왜? 뭐 때문에? 키가 누구보다 더 커. 알렉스보다 키가 더 크다. 사진 속에 쭉 사진에 찍혀있으면 알렉스보다 키 큰 게 티가 나, 안 나? 티가 나잖아. 지금 그런 대화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알렉스야 라고 부른 다음에 이것은 니네 가족 사진이냐?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그랬죠? 그랬더니 가족 사진 맞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알렉스네 가족 중에 못 본 사람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얘는 니네 누나냐? Is this your older sister? 그랬더니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아니, 내 여동생 크리스야 이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She's taller than you. 너보다 키가 더 크네.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못같이 보인다. 고등학생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그냥 GB로 놔두지 말고 최소한 앞부분에라도 그래야지 지금 뭐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까?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 대화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는 크리스보다 아 알렉스보다 키가 더 크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렇죠. 근데 여자아이는 그럼 키가 알렉스보다 키가 더 커 아니면 더 작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거는 대화 속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 주제는 누구네 가족 사진? 알렉스네 가족 사진. 자, 그래서 누구를 찍은 사진 할 때 뭐 쓴다? A picture of. 됐습니까? 전치사 of를 쓴다라는 거. 뭐뭐를 찍은 사진 a picture of. 그러면 꽃들을 찍었으면 flowers가 될 거고 동물들을 찍었으면 animals가 되고 내가 내 사진 찍었으면 그렇죠. A picture of myself죠. 셀카라 그러죠. A picture of myself. 자신을 찍은 사진. 그래서 전치사 of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of의 뜻은 뭐뭐의란 뜻입니다. 너의 가족의 사진 이 뜻이니까 니네 가족을 찍은 사진 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it is 뒤에부터 먼저 할까요? It is, yes, it is. Yes, it is my parents. It is the picture of my family겠지 뭐. Yes, it is the picture of my family. It은 뭐 대신 왔다? The picture 대신 왔죠. The picture.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대명사 하나도 못 쓴다면 대명사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할 뻔했다? The picture is the picture of my family. 할 뻔했죠. 그 사진은 나의 가족 찍은 사진이야. The picture is the picture of my family. 그래서 it은 여러분들이 배운 셋 중에 뭐예요? 첫 번째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불러? 인칭 대명사라는 녀석의 의미는 앞에 나왔던 걸 안만 길어봤자 해서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줄여 쓴 건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라서 it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얘 대신에 됐다. 그 다음에 yes, the picture is the picture of my family. 우리 가족 사진 찍은 우리 가족을 찍은 사진 맞아. Who is this? 이쪽 누구냐? Is this your older sister? Older의 반대말 younger. Younger의 반대말 older. 무슨 급? 비교급이죠. 더 나이가 많은 older, 더 나이가 어린 younger, older and younger. 원급의 비교급이고요.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여동생 크리스야. She에 대한 얘기. Chris. Wow, Chris is taller than you. 그렇죠? 그래서 your younger sister, Chris is taller than you 이 말이죠. 그렇다면 you는 누구야? 알렉스죠. A라고 써놔야죠. 다 쓰든지. 여기는 크리스라고 써두는 게 좋겠죠. 이런 걸 써놔야지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Chris is taller than Alex. Alex의 younger sister인 Chris is taller than Alex. 여동생인데 키는 더 크다. 그러니까 Alex 짱나겠네요. 그래서 Chris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Chris는 뭐같이 보인다? 고등학생 고딩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ok like 하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보인다고. 여기에 like의 품사를 뭐라 그러냐 하면 동사가 아니고 이럴 땐 전치사라고 하고 like가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 뜻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멋같은이죠. 멋같은 친구들끼리 잘 얘기하죠. 아 오늘 멋같은 날이네 이러면서 그쵸? 많이 주고받고 있죠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안합니까? 오늘 멋같은 날이다 뭐 얘기 안합니까? 착한 언어생활 하고 있네요. 역시
역시 우리 학원 학원생들은 다들 착해. 자,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트, 고등학생이란 말인데 이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누굽니까 이게? 무엇이지?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아빠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름 알려주지 않나요? 됐습니까? 고딩은 누구가 아니고 무엇이죠? 그래서 뭣같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을 슬슬 만들어 보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으로 갔죠? what이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던 놈 꺼내면 되죠? what does she look looks입니까? does 여기 나갔는데 like죠. what does she look like의 뜻은 그녀는 무엇처럼 보이니? What does Chris look like? 그러니까 What does she look like? 뭣같이 보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뭣같이 보이니? 원래 like의 위치는 여기였어. like what의 뜻이 뭣같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like what does she look 이었어 원래는. 뭣같이 그녀는 보이니? like what does she look 이었는데 근데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like 그래 뒤로 다시 돌아갔어요. What does she look like?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게 너무 없어서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하면서 좀 멀리서 보기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 안 나오죠. 남자의 이름은 알렉스고 지금 뭐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다? 누구네 가족사 알렉스네 가족사진 속에 최소한 뭐 누가 있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자의 한 명은 있죠. 그쵸? 그 여자의 특징은 누구보다? She is taller than Alex죠. 그래서 taller than Alex니까 여자애가 뭔가 오해하죠. 그쵸? 그 전에 뭐라고 오해합니까? 그 여자애가 누구의 뭐일 거라고? 알렉스의 올더 시스터일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Is she your older sister? 했는데 yes라는 대답을 기대했더만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No, she is my younger sister고 이름은 크리스다. 여동생 크리스고 그 다음에 크리스가 키가 더 커서 고등학생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봤죠? 그럼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죠 이제? 됐습니다. Listen and speak 1이고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G야 B야 G죠. 니네 가족 사진이야? 라고 누가 묻겠어? 이 니네 가족 사진이야? 라고 알렉스가 말하겠어? 여자애가 말하겠어? 여자애가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Alex,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A picture of 통째로 외우라 해서 뭐뭐를 찍은 사진, 뭐뭐의 사진.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래요, no래요. yes 한 다음에 this pictur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the picture of my family. 나의 가족 찍은 사진 맞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뭔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누구냐고 묻죠. 그쵸?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추측한 걸 묻죠. 너의 뭐니? 너의 누나니? 여동생이니? 누나니? 자, 이 똥개야. 준비됐습니까, 그 문장?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Who is this? 그녀는 너의 누나니? Is she your older sister? 여기에 영거 있으면 안 돼.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 해놓고, 올드하고 영거하고 위치 바꿔놓겠어. 됐습니까? 이 younger sister라고 물을 리가 없죠. 키가 더 큰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묻고 있다? Is she your older sister? 그랬더니 대답이 yes야, no야.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녀는 나의 younger sister인 이름이 크리스라는 얘기 나오죠.
아, 그래서 아니야.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그러니까 다음 대화, 다음 말은 약간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뭐 깜짝 놀란다며. 그 다음에 그녀의 특징을 얘기하죠. 어떤 특징? 그녀 너보다 키가 더 크다. 그래서 못 같이 보인다. 고등학생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wow, she is taller than you.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오케이, 참 아까 자세하게 할 때 내가 빠뜨리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뭘 넣으라 그러면 뭘 넣을 수 있을까? She is taller than you. 뭐뭐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굳이 뭘 꼭 넣고 싶대? Because she looks. 그렇죠. 여기다 so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 taller than you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가 뭐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그래서 그녀는 못 같아 보인다. 고딩 같아 보인다. so를 넣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대화 파트에서 뭐 하기를 봤어요? 이유 묻기야 비교하기야 비교하기를 살펴봤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교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she's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키가 크니? 어느 쪽이 키가 크니? 알렉스니 크리스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렇죠? 어느 쪽이 키가 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자, 이거를 읽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which is taller? 심표 Alex or Chris? 라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할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뭐? Chris is taller than Alex.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도 알아두세요. Which is taller, Alex or Chris? Chris is taller than Alex. Which is taller, Alex or Chris? Chris is taller than Alex.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한 번 더 비교하는 대화가 나올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 쭉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boy와 girl이니까 아무래도 친구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boy가 먼저 뭐라고 하네요? 뭐라고 그래요?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Which animals are faster? 아까 비슷한 거에서 봤죠?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하고 똑같네요 거의. 물어봤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I think zebras are faster.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랬더니 거울이 깜짝 놀라면서 How do you know that? 뭐 묻기죠 이거. How do you know that? 됐습니까? 뭐 묻기죠.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saw a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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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봤겠죠. 뭐래 이런 분위기다 그치. 그렇죠. 널 어떻게 알아 이거 얘기했지? 엄청 옛날 건데. 이거 봤다고 네가? 우와 유튜브에서 봤구나. 아니요.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 I think zebras are faster. Actually, ostrich. 내용 파악 다 했죠? 됐습니까? 돋보기로 살펴볼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앞에서도 봤지만 이 문장 통째로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하기야 지금? 비교. 비교하는 건고
지금 이제 뭐 요런 게 엄도 있고 I think도 있으니까 여자애가 확실하게 아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막 들죠. 음도 있고 I think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faster 뒤에 뭐가 생략된 것도 다 보이죠. I think the brother are faster. 됐습니까? 비교하고 있고요. 이 표현도 여기서부터 여기 생략된 것까지 지브라스부터 시작해서 생략된 것까지도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ctually가 뭔 뜻이었어? 사실 실질적으로는 무슨 시야 이거? 어찌시 부사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궁금해 죽겠네. 만나본 적 있을 거야.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actually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뜻이 사실은 이란 뜻이니까 얘를 사용하면 네가 틀렸어 이 바보야 이런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없잖아. actually가 있으니까 actually가 있는데 여기다 그걸 넣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유진 이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고요. 됐습니까?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이 문장 자체도 비교하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Really, how do you know that? 하고 있습니다. 자, how do you know that? How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뭐 이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t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How do you know that?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이 that을 생략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that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 that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How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나는 that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라는 거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했더니 I saw a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자, 이 문장 있죠? I saw a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를 끊어 읽으라면 제일 먼저 어디 끊겨? I see a TV program. 아, 여기서 끊깁니까? I saw. 제일 먼저 뭐 찾아? 누가 다 찾죠? What? 그 다음에 어디서 끊길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죠? 그쵸? I saw a TV program on animals. 그 다음엔 얘는 이렇게 끊기겠죠. 얘 끊어 읽기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누구누구를 찍은 사진이 뭐라 그랬더라? A picture of죠. 그렇죠? 그럼 요번에도 아까 전에 of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하는 것처럼 여기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네요. 됐습니까?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본 대신 쓸 수 있는 TV 프로그램 on animals가 뭔 뜻이야? TV에 관한 동물에 관한 TV 프로그램. 그래, 동물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렇죠?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on 대신에 뭘 써도 되겠네. 다 생각났지?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생각난 놈도 있고 안 난 놈도 있고. 자, 그래서 비교 표현입니다. 여기에 zebra하고 ostrich의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좀 더 짧게 하고 싶다면 which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zebra도 animal이고 ostrich도 animal이니까 which are faster zebras or 아, 근데 왜 which is는 왜 안 될까? 여기에 zebras 보입니까? ostriches 보입니까? animals 보입니까? 그러니까 is가 올 수는 없겠다.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얘도 they이고 쟤도 they이고 얘도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 써야죠.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they are죠.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여기에 or 들어간다 이런 거 종종 묻기도 해요.
아니면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 자리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이런 거 묻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음과 I think, think 다음에 뭐 대시고 네. 뭐 하는데 접속사 아, 된 그렇죠. 지금 생략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접속사 대시 생략될 조건은 두 가지 대시 생략될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 건만드는 대시라야 한다. 학교 용어로 접속사 대시라야 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조건은 뭐? 완벽한. 그거는 얘가 접속사 대시라는 설명입니다. 아. 얘가 왜 접속사 대신이라고 물어보면 Gibraltar faster. 얼룩말이 더 빠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건만드는 대시고요. 이건 절반박 생략할 조건에 절반만 만족시키는 거야. 나머지 절반은 뭐를 만족시켜야 돼? 무슨 어로 사용돼야 된다고?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했어. 겉만드는 대시며 띵크에 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얼룩말이 더 빠르더라? 는 것을 생각한다. Gibraltar faster 뒤에 생략된 말 Gibraltar faster Gibraltar faster than ostriches죠. I think that Gibraltar faster than ostriches.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얼룩말이 타조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 Fact야 opinion이야? Fact야 opinion이야? Opinion이죠. Opinion이 뭔데? 추측. 의견이죠. 의견. 추측이고. 됐습니까? 사실이야 의견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팩트야 오피니언이야. 오피니언. 뭘 보고 오피니언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I think 뒤에 왔기 때문에 음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 했으니까. 'I think that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랬더니 보이가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ctually 사실은 말이지.' 자, 이 자리에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뭐가 와서는 안 된다. Actual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자리? 부사 자리. 됐습니까? 어찌 타조가 더 빠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타조가 얼룩말보다는 더 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뭐가 있다? 알고요? In fact가 in fact. 있죠. In fac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In fact가 무슨 뜻이야? 사실은. 또 뭐 이외에도 to tell the truth 이런 말 넣을 수도 있어. To tell the truth.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In fact, actually. Actual이 있으면 안 되고 actual이고 actually의 뜻이 사실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은 in fact다. 이외에도 뭐 as a matter of fact, to tell the truth, in fact, actually. 그래서 actually가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는 fact야, opinion이야? Opinion. Fact죠. 아... 사실이야, 의견이야. 너 같으면 사실은 이라고 말해놓고 의견 말하냐? 사실은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여기에 I think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의견이죠. 추측이고요. 하지만 actually를 사용했으니까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로 하면 이상해? I think를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여기 I think 넣으면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타조가 더 빨라. 사실은 그랬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opinion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I think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는
I think 너무 완전 어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자애가 actually를 써서 자기가 나는 알아. 너는 틀렸어.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자애가 빡쳐서 뭐라 그래? Really? 정말이야? Really 다음에 생략된 말은 Really are ostriches faster than zebras가 생략됐죠. Really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고? Really? Are ostriches faster than zebras가 생략됐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데? Are 써줘야 돼요?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really? Are they faster than zebras? 그러니까 걔들이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타조는 좀 튼튼해 보여. 얼룩말하고 비교했을 때더 튼튼해 보입니까? 더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니까 좀 느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ostriches look stronger than zebras죠? 그럼 뭐예요? 내가 방금 한 말. 중에 틀린 거. Ostriches look weaker than zebras죠. Ostriches look weaker가 뭐 뜻이야? 타조들이 더 약해 보인다. than zebras. 뭐보다? 얼룩말들보다. 그래서 얘가 I think zebras are faster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남자애가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했더니 여자애가 really? Are they faster than zebras? 타조가 더 빠르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긴단 말이야, 안 믿긴단 말이야. 안 믿긴다는 안 믿기니까 지금 뒤에 붙여서 How do you know that?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데? 혹시 유튜브 보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인 거지. 그렇죠? 유튜브에 가짜뉴스 넘쳐나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유튜브 봤대요? 아니면 공중파, TV, MBC 다큐멘터리, 뭐 E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봤대요? 다큐멘터리 봤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How do you know that? 의 뜻은 너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알게 된뭐 묻기? 원인입니까? 방법을 묻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어? How do you know that? 너 어떻게 알았어? 알게 된 경위를 얘기해달라. 방법을 얘기해달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려달라. 방법 묻기죠. 방법 묻기. Really? Are ostriches faster than zebras? How do you know that? 나못 믿겠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도대체 그 정보의 출처가 뭐야? 믿을 만한 소스 맞아? 됐습니까? 대세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없죠. 이번엔 지시대명사니까. 지시대명사란 건 뭔가 가리키고 있죠? 뭔가 대신 왔단 얘기죠? 뭐 대신 왔어요? How do you know? Faster than zebras. 됐습니까? How do you know?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너는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that 뒤에 요 녀석을 요 문장 있지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를 그대로 넣어도 돼.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를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that은 달라지죠. 그렇죠? 여기에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를 that 뒤에 넣으면 이번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됐어? 접속사. 대시 됐고 노의 목적어죠. 겉 만드는 대시인데 목적어니까 그때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되는 거죠. How do you know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겉 만드는 접속사 대수로 바뀝니다. 지금은 생략할 수 없어. 가끔씩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I think that zebras are faster that을 써놔. 그리고 여기에 that은 어차피 있어. 그리고 이 that하고 이 that 둘다 밑줄을 딱 걸어놓고 둘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얘는 겉 만드는 that이면 목적어로 생략이 되지만 얘는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라는 문장이 뒤에 없는 한 생략할 수 없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저거 어떻게 알게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안 눌러졌구나. 됐습니까? 뭐뭐를 다룬이라는 의미로 전치사 뭘쓸수 있다?
on. about과 on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 TV 프로그램 on animal.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봤다. 언제 봤어요? 그렇죠. yesterday. 그러니까 yesterday 하고 see가 어울려? so가 어울려? so가 어울리죠. 어제 봤었다. 어제 TV 봤어. 동물을 다룬 프로그램 봤어. 그래서 뭐뭐를 찍은 사진은 어 뭐뭐를 찍은 사진은 어 picture of 됐습니까? 뭐뭐를 다룬 TV 프로그램은 어 TV 프로그램 on animals. 여기에 뭐 of다 이지를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돋보기를 봤으니까 멀리 숲을 보겠습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고요. 보이의 이름은 안 나오죠. 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게 남자애가 먼저 뭔가 물어봐요. 그렇죠? 뭘 물어보냐면 그렇죠. 얼룩말과 타조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겠어? 지는 아니까. 됐습니까? 넌 모르지? 이거죠. 나는 아는데 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맞추는 사람이, 그렇죠. 뭐, 아니, 틀린 사람이 맞춘 사람한테 뭐, 떡볶이 사주자, 뭐, 이런 내기를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를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얼룩말은 튼튼해 보이니까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자애가 이제 틀린 답을 대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남자애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할까 덫에 걸러들죠. 근데 의견을 말합니다. 추측.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룩말이 더 빠를 것 같아. 이랬습니다. 틀렸지롱. 사실은 타조가 더 빨라. 됐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야?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TV 프로그램 봤지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타조랑 얼룩말 중에서 누가 빨라요? 타조가 빠르죠. 됐습니까? 이거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뭐, 사실은 얼룩말이 더 빠르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타조가 더 빠르다. 그러면 타조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이 대화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애는 B야, G야, B죠. 알고 있었던 이유는 because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 Because I saw. Because I saw, I saw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됐습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봤기 때문에 알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볼 준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을 하는 애는 B야, 보이야, 거리야? 보이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애니멀이야, 애니멀즈야, animals, zebras, ostriches니까 비동사는 are죠. 그래서 가볼까요? 남자애가 말하기를 which animals more are faster than 아이고 동사도 없이 문장 열심히 하고 있네.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Are faster. 비교 묻기.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확실히 알아 몰라. 모르니까 글쎄 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하고 문장을 끝까지는 안 갑니다. 됐습니까? 그냥 얼룩말이 더 빠르다 한 다음에 누구보다 타조보다 라는 부분을 생략했죠. 그 다음에 얘는 생략을 많이 했어. 두 가지를 생략하죠. 앞과 뒤에 생략합니다. 가볼까요? 여자애가 말하기를 I think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I think that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걸려 들었군. 사실은 누가 더 빠르다? 타조가 더 빠르다. 누구보다? 얼룩말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말하면 뭐래?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됐습니까? In fact, 됐습니까? Actual 안 된다 했고요. In
fac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랬더니 여자애가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진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니? Really?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랬더니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어제. 과거 어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봤다, 뭘 봤어요? 어떤 TV 프로그램? 동물을 다룬 동물에 대한 언제? 어제.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보이가 하는 말이야, 거리 하는 말이야? 보이가 뭐라 그래요? 누가 다? I saw what? A TV program on animals. When? Yesterday.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대아파트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만 지금 정리했냐면은 뭐하기, 비교하기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그렇죠. 왜? 라는 거 두 개 할 차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 좀 긴 대화. 왜 이렇게 짧아 이거? 보통 커뮤니케이트 이보단 긴데 여기에는 섞여 있겠죠. 뭐하기 하고 뭐하기, 비교하기와 이유 묻기. 어느 게 더 좋아? 그랬더니 난 이게 더 좋아 그랬더니 왜 그게 더 좋은데 이러겠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